시간에 밤새 MC를 맡은 나라입니다. 오늘은 밤에 3명 대학교 학생들이 있는지, 있다면 또 뭘 하고 있는지 찾아가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여기는 3명 대학교 기숙사 새학 앞인데요. 사람들이 아직 잘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운동장에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들 뭐라고 있는지 가서 인터뷰해볼까? 빨리 따라 오세요. 바로 인터뷰해요. 저기요, 같이 가셔야죠. 혹시 지금 운동장에서 밤에 뭐라고 계시죠? 아, 저희 지금 이제 저희 생활체육학과랑 호텔경영학과의 연습경 축구 연습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연습 경기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당연히 생채가 이깁니다. 생채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생채 파이팅! 감사합니다. 가시죠. 2대1씩 하게. 세명도 학교에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운동장에. 어? 혹시 뭐 하고 계시죠? 저 산책하는데요.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저 호텔 경영학과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원래 산책을 즐겨 하시나요? 원래 하진 않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날씨가 나와봤어요. 좋아서 산책하고 계셨군요. 네. 좋은 산책 되세요. 가시죠. 디자인관에 불이 켜져 있는데요.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벌써 작품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약간 알고 있지만 다들 아세요? 알고 있지만 송강 한소희 나옴.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다 타야 되는데 한 12시죠. 아, 새벽 1시 그때부터 해야 되죠. 저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지금 애들 약간 자는 시간. 혹시 여기 무슨 학과 갔어요? 실내 디자인과요. 이거는 4학년 애들 다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 잘 안 나오고 지금 3학년은 지금 아마 자고 있을 텐데 애들 밤새고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이뻐. 이번에는 학생회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편의점이 아직 열었어요. 좀 나오시면 왜 아직 여기 계시는지 여쭤볼까요? 기다려볼게. 저녁 시간인데 왜 학교에 계세요? 기숙사. 기숙사 들어가시는 게 계세요? 네.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42분의 헬스장 어떤지 알아요? 마감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한 10개도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보통 몇 시가 제일 사람이 많아요? 공학과는 전체층이 다 불이 켜져 있는데요?
청소, 청소해가지고. 청소하고 계세요. 네. 혹시 여기는 무슨 학과일까요?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 지금 청소 중이신 거예요? 왜 이 늦은 시간에 여기에서? 좀 돌아가지고. 청소하고 계신 거구나. 원래 이렇게 밤에 청소를 하세요? 네, 사람 없을 때. 네, 사람 없을 때. 아, 사람 없을 때. 아, 저희 밤에 세명대학교 학교 때 뭐 하고 있는지 찍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놀고 계셔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혹시 방금 놀고 계셨던 거 영상 담은 거 사용해도 될까요? 진짜 짧게 나오긴 할 건데. 아, 근데 그거 서포터즈거든요. 아, 서포터즈요? 네. 아, 상관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프린트도 하고 쉴 수도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 곳인데 한 분 계시거든요? 여쭤볼까요? 뭐 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뭐 하고 계세요? 아, 시험 공부하고 계시는구나. 아, 혹시 무슨 과 하세요? 수강과. 수강과. 이게 그 이과 자판기? 아, 계산기? 아닌가? 네, 공학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 네. 우와, 실제로 처음 봐. 몇 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11시 반까지. 기숙사.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건물마다 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내고 있지 않아요? 사실 다 비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시다니. 세미가 있어요, 세미. 지금 학교에 왜 계시죠? 제가 거리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리 공연? 준비하느라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 가죠? 사회과학관에 사람이 있으려나? 과로 알고 있는데 올라가 봅시다. 외모체? 여기가 광고 홍보학과 휴게실? 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방은 있지만 사람은 없다.
이번엔 제일 꼭대기에 있는 문학관에 가볼게요. 도착! 저희 세명대학교 홍보 서포터즈인데 밤에 세명대학교 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 찍고 있는데 여기 불이 켜져 있길래 와봤어요. 혹시 무슨 학과세요? 외국어학부요. 외국어학부요? 그냥 시험 공부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여기서 늦은 시간에 하고 계세요? 시험 공부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시험 공부를 다 해버렸어요. 이공학관 가볼게요. 근데 여기 층마다 다 불이 켜져 있어.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밝게 하세요. 네. 신기하다. 지금까지 밤새 밤에 세명대학교 학생들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또 세명대학교 학생들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나라가 다 알아봐 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